저도 일단 현빈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만났는데 현빈 씨께서 하셨던 그 이전에 현빈 씨의 작품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요. 특히 저는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라는 곳에서 보고타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 현빈 씨가 출연하셨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영화를 제가 콜롬비아에서 그좀더 개봉 이후에 결제해서 봤었어요. 그곳에서. 네. 그럼요, 합법적으로요. 저 불법은 안 저지르. 그럼요, 그럼요. 네, 큰일 나거든요. 근데 특히 그 작품을 유독 굉장히 좋게 봤었어요. 현빈 씨의 제가 감히 뭐 평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동료 배우로서 굉장히 좋게 봤었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그런 배우분이었는데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역시나 촬영하면서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부지고 굉장히 씩씩한 배우라는 걸 느꼈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배우라는 걸 굉장히 깊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분 좋았고요. 성민 형님께서는 제가 인터뷰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라고 할까요? 제가 그렇게 입 바른 소리는 잘 못하는데 형님은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도 후배인 분들 중에서도 남자 배우분들 중에 형님하고 같이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제 주변에도 동료 배우 중에도 저 역시 그랬고요. 몇몇 작품에서 뵐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항상 인연이 안 돼서 뵙지를 못했었고요. 그러다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뵙게 됐는데 선배님하고 하고 싶다, 연기하고 싶다 했던 그 마음이 Friday.